가짜 환자인데요. 사이드 미러 스치고 뇌진탕이라는 주제에 선정해봤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만 살짝 부딪힌 접촉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운전자가 뭐 염좌, 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비 상당의 치료비를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이 사연이 알려지다 보니까 공분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가요? 관련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4월 20일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주택가 골목에서 A씨 차량이 천천히 빠져나오던 중에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근데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라고 이제 지금 A씨 측의 입장입니다. 네. 물티슈로 지웠더니 이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고가 난지도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하지만 검색 차량 차주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차주 지금 염좌 또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아 산의원에 5일 동안 입원을 했고요. 관련해서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현재 49만 원을 청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큰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뭐 뒷목 잡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 나 입원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예전에 정말 좀 많았던 것 같고 요새는 이게 엄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 참 드문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근데 사실 변호사님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사 측 대응이거든요. 보험사 측 대응 보면 이 지금 제보자가 이야기를 한 게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네. 치료비, 교통비, 휴업, 손해, 미자료 우선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건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보험 사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받은 피해보다 본인이 다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사실 손해 사정이라는 걸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해서 적정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정 이거는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지급 거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사실 사유가 인정이 되면 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먼저 지급을 했다가 그걸 되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또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좀 살필 만도 한데 무조건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사건이 결국 또 소송까지 가게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이 제보 영상 제공을 했었던 그러니까 가해자가 됐죠, 지금. 네. 가해자가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이 관련 영상이 유튜브 사실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지금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방송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냈던 게 이 책임감으로 용기 내서 법의 재정비 또 국가기관의 책임감 있는 응대와 일처리를 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소송을 하게 됐다. 라는 내용도 밝힌 건데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기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환자라고 본 겁니다. 지금 피해자라는 사람을. 그래서 보험 사기, 우리 모두의 보험금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험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도 좀 떠오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1년여간 이 3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수법이었나요? 지금 해당 A씨는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원고인 보험사 B사 상품을 포함해서 총 8개의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한 보험을 보면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또 수술비를 지급하는
거의 뭐 비슷한 성격의 그러게요. 보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A씨 보험 체결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5년 동안 퇴행성 관절염 또 무릎 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507일간 입원 치료를 하면서 총 3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B사 이 A씨가 받은 보험금 중에 1억 8,525만 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B사는 A씨를 상대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 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괴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이제 처해지게 된 건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 사기다라고 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 2, 3심 모두 법원이 보험사 측에 손을 들어준 이 관련해서 판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지금 A씨가 B사에서 받은 보험금 중 9,600여만 원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된 건데 네. 재판부가 일단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 과세 정보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만 8년 동안 아무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래요.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가 누락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8년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보험료만 매달 46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상품 모두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상품이거든요. 그쵸. 단기간에 이렇게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 제대로 된 소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원이 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 배경에는 이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을 했는데 그 결과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 손을 들어주게 된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 보험사가 지급한 이 지급액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험사의 부당 이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이 되는데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시효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과거에는 뭐 조금만 허술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보험 사기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말 매 눈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보험 사기는 참 걸러낼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꾀병으로 쉽게 보험금을 노리지는 못할 것 같은 이유 또 하나가 생겼는데 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실손 의료 보험비 상승을 유발하는 가짜 환자들 근절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6월부터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민간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죠. 5개월 동안 지자체 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의 병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요.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합동 점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환자들 뭐 일명 날론 환자 가짜 환자라고 하죠.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입원하고 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일명 가짜 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좀 실태가 어떤지 좀 볼게요. 지난해 환자 부재 적발 사례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41개 병원을 점검해서 206개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부재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9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지난해 점검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260명 가운데 부재 환자 146명입니다. 부재율은 일단 줄고는 있는데 외출 또 외박의 기록 이 관리 위반율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번 점검 대상이 과거 위반 경험이나 높은 입원율 등이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병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우리가 나일론 환자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어느 병원이 그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요즘에도 그런 곳들이 뭐 종종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병원까지도 사실 같이 또 책임을 물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가짜 환자를 단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데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병원도 500개 정도이고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게 이번 달부터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효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500개 정도의 병원들이라면 본인 병원이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아마 대충은 알고 있지 않을까, 짐작하지 그렇게요.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와 관련해서 이 미리 정리를 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실효성이 과연 높을까?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아주 실효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를 조금 공부를 심각하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가짜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건 의료진이 직접, 의사분들이 보통 병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설립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뭐 의사 자격증을 빌린다거나 그렇죠. 의사 이름을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인데 관련해서 보험 설계사 카페를 들어가 보면 이런 사무장들이 이 환자 10명에서 20명을 모집해 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 설계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지금 정부에서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커넥션까지 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형식상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일단 전문성 있는 의사들이 보험 사기를 걸러내고 또 보험사, 의료기관, 또 유관 정부 기관들이 있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속하고 점검에 나서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조금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정부가 고심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한 건지는 조금 돌아봤으면 합니다.